안녕하십니까.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.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. 이제 슬슬 김장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배추절이고 김장소 준비하랴, 집에서 김장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양 김장 축제에서 담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정희 기자입니다.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가족들이 김장김치 담그기에 한창입니다.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잘 절여진 배추에 붉은 빛깔의 양념 속을 골고루 버무립니다. 영양에서 재배된 싱싱한 고랭지 배추에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영양 고춧가루, 그리고 서해안 천일염과 젓갈 등 10여 가지 부재료도 모두 신선한 국내산입니다. 양념 묻히고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인데 가족끼리 나왔어요. 신선한 거 와서 해서 직접 담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맛있고요. 갓 만들어진 김장김치나 김장 부재료를 살수 있는 판매 장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포기 김치는 10kg에 3만 5천 원, 배춧값 하락으로 당초보다 만 원 정도 내린 가격입니다. 영양 고추특구에서 개막한 김장 축제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6일 동안 계속됩니다. 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인 그런 가공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, 그리고 우리 영양군이 자랑하는 영양고추와 더욱더 명품화 시킬 수 있는. 김장 담그는 시기는 최저기온이 0도 이하,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때를 적기로 보는데,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11월 하순이 올해 김장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